잡았어. 잡았어요? 안 돼! 에헴, 안녕하세요. 조선제일 구멍치기 국가영이요. 조선 팔도 강산에, 아니 팔도 바다에 구멍치기가 아주 신명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한양에서 명인 한 분이 또 이 누추한 곳까지 무려 13년을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고 지금은 연극하고 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럼 또 오늘 끼깔나게 구멍치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아 혹시 또 구멍치기 궁금하시거나 하신 그런 명인분들 있으면 DM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시지요. 구멍치기를 하러 왔습니다. 겨울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복 담당 같이 왔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예인이다. 키도 크고. 얼굴 이거 봐요. 안산성민입니다. 또 운 좋게 까방 형님이 이렇게 펜션에도 초대해 주시고 낚시도 이렇게 좀 같이 경험해 볼 수 있게 알려 주신다고 해서. 머리 올리는 날? 네네. 네, 오늘 머리 올리는 날이거든요. 아, 그래서 머리 제대로 올려 드릴게요. 아주 네. 물속에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시지요. 오케이. 좋아, 좋아. 자, 미끼는 새우 미끼를 씁니다. 소금 염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오늘 성민이 님 오신다고 해서 염지 새우예요. 염지하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네, 좋은 거예요. 최고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기들도 약간 간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요령을 알려드리면, 네네. 뭐 쉬워요. 바늘에다가 네. 새우를 한 마리 낍니다. 네, 이렇게 대충 끼셔도 얘네들 잘 무니까 네. 대충 이렇게 끼시고 되셨어요. 이러면 준비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아놓은 낚싯줄을 적당히 풀으셔가지고 한 요 정도만 풀어놓을게요. 네. 그래서 바로 구멍에다가, 여기 구멍 보이죠? 네. 여기다 넣으면 돼요. 와, 리얼 구멍치기다. 딱 이제 바닥에서 살짝 띄어요. 바닥에서 살짝? 네, 바닥에서 10cm에서 15cm? 요렇게 해보고, 네. 없으면, 입질이 없으면, 빼서 다음 구멍으로. 아, 요런. 유혹을 계속 해보는 거군요? 네네네. 잡힐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겨울이라서 될진 모르겠어요. 일단 네. 뭐 해보는 거죠 뭐. 네. 그럼 가시죠. 자, 미끼 여기 있으니까 미끼 예. 착착해서 하세요. 예, 물고기가 있으면 100% 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물었다라는 그 느낌이 확 네, 직관적으로 느껴져요. 그때 확 올려 차면 되나요? 네. 만약에 했는데 없으면 바로 옮기셔야 돼요. 되게 섬세한 작업이네. 자, 빨리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많냐면 이게 지금 구멍이 보여요. 그쵸? 아니 그 밑바닥이 안 보이는 대로 하셔야 돼요. 아, 안 보이는 대로 해야 되나요? 네, 깊은 데 숨어 있어요 애들이. 봐라 한 마리야. 아, 오늘 조진 것 같은데? 아니 벌써 잡혔어야 되는데. 진짜요? 이렇게 빨리 잡힌다고? 네. 뭐 퍼박했어요? 네, 퍼박했어요. 아, 느낌이 확실히 오는구나. 아, 진짜요? 이게 보면 물어 뜯어. 어디서요? 여기요. 아, 아이, 감사합니다. 깊이를 알죠. 아, 여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실례 좀 할게요. 여기 깊이를 알 수가 없네, 네. 진짜. 뜯겼네. 네. 아,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개. 네. 아, 여기 하세요. 여기 넣으세요. 포인트 잘 잡으시네. 자, 여기 큰 거 나오면 3자도 나오니까. 3자가 뭔가요? 30cm. 아. 1자는 10cm, 2자는 20cm. 그렇게 가요. 아, 다 개수대로. 네. 자, 이제 해창 시간이거든요. 해창 시간에는 물고기들이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라 조금 있으면 이제 바로 물고기들 활동할 겁니다. 잡았어요. 안 돼! 부러졌어! 저도 잡았는데, 우와. 너무 큰데? 나와. 제발 나와. 와, 뜯겼다. 빠졌어요. 아, 나 바늘이 부러졌어요. 와, 뭐야? 몰라 뜨신 거예요? 뭘? 와, 바늘 부러졌어요. 바늘이. 와, 이게 이렇게 뚝하고 부러질 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이거 오자마자 바로 사고를 쳐버린 거다니. 대나무 하나 꺾어서 주세요 나중에. 자, 준비가 다 됐어요. 마침 또 이게 준비가 돼 끝나는 시점에 성빈님이 또 좋은 포인트를 발견했다고 해서 또 포인트는 또 서로 나누는 게 또. 아, 그럼요. 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또. 맞습니다. 진짜 대박 장소 알아요. 아니 포인트 한 입만 하겠습니다. 어이구 여기 좋네.
아이고. 아, 볼까? 얼굴을. 우와! 그쵸, 그쵸. 뭐야? 있죠? 이야, 대박. 대박, 대박. 이건 내, 아유, 바로 잡아주지, 너. 우와, 뭐야, 너. 오! 잡혔다! 잡았다! 이야, 잡았습니다, 한 마리. 와, 이놈이었구나. 네, 요, 쏨뱅이에요, 얘는. 쏨뱅이요? 네. 쏨뱅이는 지느러미에 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느러미 조심해서 만져야 돼요. 자, 요거는 작으니까 방생할게요. 아, 방생? 네네. 그 기준이 있으시군요. 네, 너무 작아서 횟감도 안 나오면, 안 나올 거는 그냥 방생. 가고 싶어. 아, 가. 어. 부모님. 어우, 손맛 좋다. 여기 빨리 넣어보세요, 여기. 네, 한두, 제가 봤을 때 한두 마리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입질 받은 거는 더 컸거든요. 아, 성민님 굉장히 착하시다. 원래 포인트 이렇게 서로 공유 안 해주는데. 아, 속으로 욕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이. 자, 아까 봤을 때 여기에서 몇 마리 더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잡았다. 잡았다! 대박! 쏨뱅이에요, 또. 아, 사이즈 조금 더 커졌습니다. 2대1. 아, 2대0.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잡으시는 거지, 대체? 와, 대박이다. 이게 연륜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도 방생인가요? 네, 이거 방생. 네. 요 정도는 방생할게요. 가라! 가서. 쟤 다시 잡아야지. 어, 저, 성민님한테 물어. 저쪽 왼쪽 편으로 가볼게요. 저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성민님! 일로 와보세요! 여기 구멍에다 넣었거든요. 요 돌틈에? 네. 어, 조심하시고. 예. 네.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요 돌틈에. 아, 걸린 거였어. 아까 맨 처음에 후두둑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딱 입질이에요. 후두둑. 오, 그렇지! 오! 아이고, 안 돼! 안 돼! 낚싯대 안 돼! 아, 빠졌다. 한 박자 쉬는 그 타이밍에 빼고 갔어요. 다시, 다시. 아, 이쪽에 한번 넣어보실래요? 여기 한번 해보세요. 네. 어, 뭐야. 늦자마자 바로 후두둑은. 예, 예.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 아, 미치겠네. 엄청 약 올리네. 오케이. 오, 야. 아. 야! 아. 야, 아깝다. 사이즈 좋았는데, 그거. 완전 횟감이었는데. 쏨뱅이죠? 예, 네, 쏨뱅이었어요. 아, 손맛 좋았죠? 네, 아, 다 건졌는데 이게 뭐야? 방금 제가 실수한 부분이 뭐인 거죠? 아, 운이죠, 뭐. 운. 그런가요? 네. 실수한 건 없었어요. 운이었어요, 운. 거기에 다시 물 수도 있거든요? 네. 쏨뱅이는? 그렇게 똑똑한 친구도 아니군요? 욕심이 많은 친구예요. 다시 한 번, 렛츠고. 아, 지금 성민님이 딱, 넣고 싶은 구멍이 있어요. 딱 하자마자 거기서 입질 딱 받으셨거든요. 이게. 감각이 좀 이제 생겼다 이거지. 그 한 구멍에 넣자마자 아 바로 그냥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구멍을 찾기까지 한 바늘 10개 부러뜨려 먹었잖아요. 이게 경험이 그래서 중요해요. 많이 넘어져 보고 많이 실수해 봐야 돼. 그래야 성장하는 거지. 오, 뒤질 뻔했다. 밟을 때 경사진대는 밟지 말아야 됐다. 끊으세요?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지금 여기 입질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담가 놓을게요. 요거 이어서 하세요. 요거 저걸로 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할게요. 저희. 오, 낚싯대. 야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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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살리자. 와, 겨우 살리자. 클럽 할 때. 연예인이라는 게 어려운 건 없으세요? 되게 오래 하셨죠? 한 14년? 와, 진짜 오래했다. 학창시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와, 그러면 동생도 할 때 많이 도와주셨겠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럼요. 동생 많이 도와줬죠. 근데 동생이 잘 돼서 좋겠네. 지금은 동생이 저를 더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아, 먹고 튀었어. 아, 아까 부위. 아. 자, 마침 고쳤습니다. 이걸로 하세요. 한 마리 잡으셔야지. 아, 파도는 없어도 좋다. 아, 여기 구멍 기가 막힌데? 이거 없으면 말이 안 됐지! 예! 잡았습니다. 아, 좀 멋있게 잡았다. 아, 너 멋있게 올라왔다. 네. 진짜 멋있었어요. 이쁘게 찍혔어. 네, 아, 멋있게 올라왔어요, 얘가. 아, 성민. 말이 안 되지! 하고 이러는데 바로 아, 성민님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멋있게. 오케이. 이거 작으니까 방생. 잘 가라.
아, 여기 근데 구멍 너무 좋아요. 어? 우와. 아, 줄걸. 다음에 너 줄게. 그래, 다음에 줄게, 다음에. 성민님, 여기에요, 여기. 여기 구멍 엄청 좋아요. 일로 와봐, 해보세요, 이쪽에. 삼각형,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생긴 데 있죠? 거기. 가만 대기. 아, 대기. 있어요, 있어. 빨리. 지금 탄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라고 했는데 내가 말을 틀었어 하는데 급했어 또. 다시 할 수 있어요. 저희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민님. 네, 성민님. 파이팅. 아니, 손만 보셔야죠. 아, 그러니까요. 아까도 저 볼레다 바라가지고. 어? 그렇지, 아, 왔다. 아, 예. 아, 방생. 뭐가 문제죠? 아, 이렇게 하면 바로 잡으면 육지로 바로 빼야죠. 아, 육지로 바로 잡았다 하면서 육지로 바로 자연스럽게. 아, 다시 이렇게 내가 겨우 지금 여기 두 마리 나왔거든요? 여기서?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놈 계속 보고 있는 거 봐. 관직자 하나. 그러니까 빨리 한 마리 줘라 이러고. 네. 텐션 유지하고 대기. 우야! 잡았다! 예!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성민이. 그렇지! 야. 좋았다! 만세! 와, 이번에는 못 잡을 수가 없었어. 얘도 쏨뱅인가요? 네, 쏨뱅인데 완전 삼켰어요. 야, 너 줄까? 쳐다보네. 자, 빼드릴게요. 직접 빼보시겠어요? 네, 직접 한번 빼볼게요. 네. 야, 이 손맛이거든, 이게. 무사 이제 잡혀. 지금 그 좀 빼기가 어렵게 걸렸어, 근데. 제가 빼줄게요. 와, 이 목구멍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네, 완전 깊숙하게. 근데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기러기? 두루미한테 줄게요. 받아, 먹어. 오, 본다. 어? 들어갔어? 뭐? 아니, 뭐해? 들어갔나 봐. 못 찾는다, 못 찾아. 아니, 그걸 날라서 이렇게 받아 먹을 줄 알았는데. 아깝이. 또 한번 빨리,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로 바로 들어가시죠. 아, 여기 있어요, 낚싯대. 대박 포인트. 나이스! 이야! 잡았다! 와! 또 잡았다! 대박, 우와. 대박. 손맛 좋죠? 예. 네.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 친구까지 한 네 마리 잡으셨는데. 형님, 사이즈 어떻게 이거? 방생입니다. 방생입니까? 아, 그거 밥 줘야죠? 아, 맞아. 네. 고양이랑 저희 기러기 밥 주시면 돼요. 자! 아. 바보 아니야. 아마 고양이는 먹었을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지금 네, 네 마리 나왔거든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여기 와, 대박이야. 거기 삼각지에서 좀 몇 마리 더 빼세요. 아, 겨울에 진짜 힘든데 이렇게 나와준 거 너무 고맙다. 개가 있나? 오! 야, 대박. 어, 좋아요. 아, 여기는 완전 쏨뱅이 밭이네. 어, 쏨뱅이 맞나? 아, 쏨뱅이다. 어, 후킹도 제대로 됐어요. 와, 오, 좋습니다. 야, 오늘 손맛 제대로 느낍니다. 작은데 생각보다 손맛이 좋아요, 제가. 아주 그냥 낚싯대가 그냥 끊어질 듯이 파덕파덕 하는데. 어, 낚시 잘하시네. 아, 저 그래도 저 형님 영상 많이 봤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보여줘 보세요. 쟤 먹나 안 먹나. 제대로, 아니, 여기에다가 놔주고 올게요. 아, 어, 자. 고양이 봤다. 고양이 봤어요, 위에서. 먹겠다. 고양이 봤다. 온다. 물어 간다. 그래, 거기. 그래. 어, 잘 가. 야, 그거 비싼 거야. 자, 이제 아쉽지만,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자, 몇 번만 더 해보고,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오늘 사이즈가 좋은 게 안 나온 게 아쉽다. 그래도 마리수는 많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네. 6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이제 스스로 바늘도 잘 빼고 얘는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어? 어? 빠졌네요. 아무튼 방생. 자, 이렇게 구멍치기 한 2시간 정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와, 우리 성민님 미쳤습니다. 아주 여기서 잡았다 소리 지르는 거 2분밖에 없어요. 이게 물고기가 얼굴 보나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약간 만화 캐릭터 그 옛날 일본 만화 그런 야구 만화 주인공. 네, 그렇게 네. 약간 비슷하게 생긴 거. 아, 야구 만화요? 네. 맞아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 어디 가면은 야동 말고 야구. 투수상이다. 아, 네. 아, 맞아 맞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뿅! 네, 뿅! 자, 그래도 먹방을 안 찍을 수는 없어서 딱 불고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와,
와 미쳤다 진짜. 와 고기 진짜 부드러워요. 아 형민님이 넣었다. 찬바람 맞다가 딱 와서 먹으니까 또 네. 기가 막힌 네. 것 같아요. 먹고 자쿠지 들어가면 게임 끝나요. 그럼 오늘 그냥 수면제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